인류 역사 속 수많은 권력자들과 그들의 취미. 이번 영상에선 지난번에 이어 역사 속 권력자들의 취미에 대한 일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호노리우스는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누어진 후 서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가 황제의 자리에 있는 동안 서로마는 각 지방의 반란과 이탈, 이민족의 침입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호노리우스는 한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안 하기였습니다. 이 무기력한 황제는 이민족의 침입이 격화되자 수도 밀라노에서 동부 해안의 라벤나로 들어가 처박혀 자신의 취미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취미는 애완용 닭사육으로 닭에게 로마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410년 서고트족의 알라리크가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와 도시 로마를 약탈했는데 이때도 황제는 특별히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6세기 동로마의 역사가 프로코피우스에 의해 이 사건에 대한 한 가지 일화가 전해지는데 당시 시종이 호노리우스 황제에게 로마가 짓밟혔다는 소식을 전하자 황제는 자신의 곁에 있는 닭을 가리키며 로마는 저기에 멀쩡하게 있지 않느냐 라고 말했고 이에 시종이 다시 도시 로마가 파멸적인 약탈을 당했다고 말하자 황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런 별일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일화의 신빙성을 의심하지만 그러면서도 호노리우스라면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으며 당대에 저런 소문이 돌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존욱은 5대 10국 시대에 후당을 세워 황제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직접 군을 이끌고 후량을 공격해 멸망시키는 등 황제 스스로가 유능한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어느 정도 평정하자 그는 통치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취미생활에만 몰두하게 되는데요. 그가 가장 열성적으로 즐긴 취미생활은 연극이었습니다. 스스로 이천하라는 예명을 쓰고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죠. 당시 중국에서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이들이 했던 일로 많은 신하들이 황제에게 배우 생활을 그만두고 정무를 볼 것을 간언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배우로 활동하면서 친하게 지낸 배우들을 중책에 등용하고 군대를 감시하는 일을 맡기는데 이 일로 군사들의 신임을 잃게 됩니다. 황제의 이런 기행을 막아보기 위해 경신마라는 신하는 충격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존욱이 이천하라는 예명으로 연극을 하자 곧바로 그에게가 냅다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에 이존욱이 황당해하며 이유를 묻자 경신마는 황제도 아니고 이천하라는 배우 나부랭이인데 때리면 안 되냐고 받아쳤습니다. 이존욱은 웃으면서 그에게 상을 내렸지만 그의 취미생활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그는 불만에 찬 장군들의 반란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송나라 8대 왕제 휘종은 특이하게 생긴 돌이나 기이한 화초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황제의 취미에 드는 비용은 모두 국고에서 지출됐고 그가 수집한 거대한 돌과 화초를 운송하는 일엔 백성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 마련을 위해 측량 과정에서 일부러 백성들의 땅을 축소하고 그것을 강탈하는 등 착취를 벌였으며 각종 특이하게 생긴 돌과 화초를 수집해온 자에게는 높은 관직을 내리는 등 전형적인 암군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자식인 송흠종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여러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이색적인 취미는 화원에 꽃을 기르며 화원을 산책하는 것과 화원에서 잔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화원을 자주 오가며 화원의 상태를 점검하고 부서진 정각을 보수하는 일에 많은 재화를 드렸는데 이에 관관들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태조는 자신이 화원을 새로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있는 화원 잘 써보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며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면 간관의 간언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한 번은 태조가 변장한 상태로 화원을 방문했는데 전각의 수리가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무라트 4세는 오스만 제국의 17대 왕제로 그는 강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즉위 후 소아시아의 반란군을 토벌했고 사파비 왕조를 공격해 바그다드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으론 문란한 정부 조직에 기강을 세우는 데 열중했으며 사회적으론 술, 담배, 커피 등 각종 기호품을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취미는 음주였습니다. 심지어 종파에 따라선 종종 허용되는 경우가 있던 대취하자 술이 아닌 이슬람 경전에 사탄이 만들어냈다고 대놓고 적혀있는 포도주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그냥 즐기는 정도가 아니었고 굉장히 많이 마시는 말술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포도주를 모아도 나의 잔을 채울 수 없다 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죠.
황제가 포도주에 너무 심취하자 신하들이 그것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는 포도주가 이 세상에 있기에 너무나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부 마셔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것일까요? 강인한 무골이던 그는 1640년 27세의 나이로 유절했습니다. 사인은 간경화로 추정됩니다. 청나라 5대 황제 옹정제는 모든 부패를 일소했다 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엄격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비리 관리들을 끈질기게 찾아내 처벌했고 재정 흑자를 달성하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런 그의 취미는 황제로서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코스프레로 보입니다. 궁중 화가들이 그린 황제의 그림에 많은 모습이 남아있는데 라마교 승려, 풍류를 즐기는 선비, 도교의 도사, 낚시하는 사람, 가발을 쓴 서양 귀족, 발을 씻는 평민 등의 옹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청나라의 6대 황제 건륭제는 전쟁을 통해 청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힌 황제입니다. 이런 그의 취미 중 하나는 암행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평민 복장을 하고 거리에 나가 민심을 살피는 것을 즐겼습니다. 또한 그 상태에서 신하의 집에 기습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즐겼는데 일설엔 자신이 기습적으로 방문하면 황제가 자택에 왕림한 것에 혼비백산하는 신하와 그 가족들의 반응을 보고 즐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선 제24대 임금 헌종은 각종 도장을 직접 만들거나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집한 도장의 수만 무려 700여 개를 넘길 정도였죠. 그는 자신이 모은 도장을 보관하기 위한 전용 수납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장을 정리한 카탈로그인 보소당 인존이란 책을 편찬했습니다. 1864년 바이에른 왕국의 4대 왕으로 즉위한 루트비히 2세는 전근대의 기사도와 궁정문화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취미 중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축성이었습니다. 그는 19세기에 거대한 궁전 2개와 커다란 성 하나, 총 3개의 거대한 성을 동시에 건축했습니다. 철도가 깔리고 자동차가 만들어진 시기에 이러한 건축물을 지은 것이죠. 그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부족하자 왕실 이름으로 유럽 각지의 은행과 왕실에서 돈을 빌려 축성 비용을 마련했는데 이를 말리는 신하들과 갈등 끝에 정신 이상자로 몰려 퇴위당했고 퇴위 직후 슈타른베르크 호수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공식적으로 자살로 인한 익사였는데 다만 그의 시체는 인근의 얕은 물에서 발견되었으며 그의 폐에서는 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축성에 사용한 비용은 3,122만 658마르크로 금태환시 금 11.2톤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인 순종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야외 활동을 꺼렸습니다. 그는 야외 운동이 어렵다면 실내 운동이라도 하는 편이 좋다는 이완용의 건의에 따라 한 가지 실내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당구였습니다. 당시엔 당구를 옥돌이라고 불렀는데 순종을 위해 창덕궁 안에 당구대가 설치됐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당구 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는 이 당구를 마음에 들어 했는지 한 번 치는 날엔 2시간 이상 쳤으며 함께 당구를 치는 당구 친구는 주로 아버지 고종과 주변의 신하, 궁에 방문한 일본인 관리들이었습니다. 나중엔 고종도 재미를 드렸는지 덕수궁에 당구대를 설치해 즐겼다고 합니다.